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여전히 양 시장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네.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미국의 산타 랠리에 좀 동조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반가운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. 특히나 현물 쪽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네,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선물 쪽의 수급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6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미결제량도 뭐 18,000계약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의 추가 상승 방향성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2,600선을 지지대로 형성이 되면서 2,650선까지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특히나 프로그램에서도 피차익 순매수가 좀 강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렇다라는 것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 만큼 시장의 좀 안정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런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10억에서 50억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발표가 됐을 때는 코스닥도 코스피를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연말 장세,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장세는 뭐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오를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4년도 초반에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게끔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의 랠리, 연말 랠리 어느 정도까지 더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